아, 우리가 지금 레위기 8장을 했고 오늘 이제 9장입니다. 오늘 10장입니다. 레위기 9장, 9장 10장을 이제 할 거거든요.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7일하고 제 8일째 드디어 위임식을 끝나고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이제 집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9장과 10장을 비교하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위임식을 7일 동안 마쳤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해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기록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우리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완공된 후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성막이 완공된 후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는 2월 1일 그한달 사이에 그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장부터 이제 6장 8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는,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그 봉신,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가 6장 7절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은 6장 7장 되는데 그들의 성경은 6장 7절까지 끝난 거야.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런 다섯 가지 제사법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이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8장에 7일 동안 위임식을 했고요. 이제 위임식이 마치고 나서 8일째 되던 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면 첫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어떻게 드리냐면 먼저 첫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이 제사를 드려라. 첫 번째가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젠 죄가 속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헌신했던 다짐이 되면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내라. 그첫 번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헌신하기를 원하는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려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7절까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레위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는 첫 제사를 준비를 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첫 번째 제사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중보자잖아요. 이 땅의 완전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죄를 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대제사장했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보자 역할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겁니다. 갚을속자. 이 죄를 갚는 의식을 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뭐 숫송 아니에요. 가장 비싼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네 가지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평민을 위한 족장을 위한 속죄, 평민을 위한 속죄. 대제사장의 제물은 숫송아지, 온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도 숫송아지, 평민을 위한 제물은 순염소, 그리고 족장을 위해서 때는 순염소, 평민을 위해서는 숫양을 드린다고 했죠. 제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앞선 자들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고민이 고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골수를 보고 내 관절을 보고 내 심령을 보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그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은 일치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 이 메시지가 허공에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않거든요. 증거하는 사람이 삶과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목회자가 가정에서 그 사모하고 관계가 너무 맨날 싸우고 막 사냐 목사냐 이혼할 판에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하지도 않고 아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정 세미나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못 사는데 왜 성도에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늘 지적한 게 뭐냐면 아니 너희들도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그 평민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느냐 그거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 여자는 율법에 죽어야 돼. 그 가늠한 여자와 우리는 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할 때 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하는 거 행동이 다른 거예요. 너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기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사는 겁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니까 자기들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숨어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막 질책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숨어서 짓는 죄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라. 그래서 다락방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와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력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해야지 근력운동만 하면 안 되거든. 유산소 근력운동을 병행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돼. 가장 힘든 게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이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용하는 걸 인색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중직자들은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적용 안 하고 남한테 적용하라고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지. 누군 말 못 합니까? 말은 좀 못해도. 말은 좀 못해도. 좀 버벅거려도. 하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요 그게 영향력이 입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감동 줍니까? 안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감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악가가 노래 잘하는데 감동됩니까?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들 더 감동돼요. 박자는 틀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는요 감동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저린 거예요.
드디어 첫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린 후에 그것이 9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헌신으로 제사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번제를 드려요. 끝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지름이 엎드렸더라. 두려운 가운데 엎드려진 거예요. 여기서 나온 불은 저주와 재앙의 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열납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로 불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의 제물을 사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볼 때 그게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이 제물을 받겠다. 너희들이 드린 이 제물을 내가 흠양하겠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번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완전히 살라버린 거예요. 이 불은 은혜의 불입니다. 이 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불이에요. 이 불은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는 증거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불입니다. 이게 9장 끝난 거예요. 그러면 10장은요, 또 다른 불이 임합니다. 그것은 진노의 불이에요. 그건 재앙의 불입니다. 그것이 10장이에요.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번제단의 불을 다 살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응답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흠양하겠다는 증거의 불이었거든요. 근데 10장에서는 뭡니까?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뭡니까?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를 삼키는 불이 임한 거예요. 10장에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의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이에요. 다른 말하면 아론이 죽으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1순위가 누구냐? 나답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아비우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엘라사지예요.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날 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다가 불이 내려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불은 진노의 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장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로 번제단의 불을 사르는 불을 임했지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우가 불로 소멸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업신여긴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임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중보해야 될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겁니다. 경청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업신여겼을까? 왜 무시했을까?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자, 이게 성막이라고 했죠? 이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임지식을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이 제사를 집례할 때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제사를 지냈대. 하나님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죠? 이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을 내려서 살라버렸거든요. 그럼 이 번제단에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 이 불은 꺼지면 안 돼.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구장을 통해서 번제단의 불을 살렸잖아요.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문을 통해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때 분향단, 다른 말로 하면 향단, 금단.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향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시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향하는데 불은 뭐냐? 이게 금향로라고 이제 금향도. 자, 여기에 있는 불을,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 지를 때 내려온 하늘에서 임한 그 불은 꺼지면 안 되고, 그 불을 여기다가 담아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여기서 이 불을 넣어서 여기다가 이 불을 사용해갖고 향을 넣어서 태워드리는 거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한 거야. 다른 불.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불이라든지 그 자기가 피워서 드린 불. 성경이 다른 불이라 나오는데 이 다른 불이 뭐냐? 이상한 불이라고 히브리 성경은 번역 이렇게 나와. 이상한 불이야. 하나님의 불. 이 번제단에 내놓은 불은 뭡니까?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장차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금향단에 향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답과 아비우를 불을 내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장의 불은 응답의 불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연락하신다는 증거를 준 불이지만 10장에서는 저주의 불이요. 재앙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등한시 여겼을 때.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준다. 그 메시지를 업신여기거나 듣지 않을 때 이제 지옥의 불이 그들 인생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청해서 듣지 않았을까? 왜 지도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즉시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장 8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 즉 아론의 직계 가족들, 제사장 그룹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평상시는 밖에 있었지만은 제사를 위해서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뭐랍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답과 아비우가 죽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왜 죽었습니까? 왜 다른 불을 드렸습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니까
이 영적인 것, 이것이 심해진, 혼미케 되는 거예요. 취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의 포도주와 그 당시 포도주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면 음식에서 국과 같은 거예요. 국. 우리가 밥하고 국 먹듯이 빵하고 포도주는, 빵은 우리가 말하는 밥이고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왜냐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음료수라는 건, 단맛이 나는 음료수는 포도주밖에 없었어요. 그걸 절제를 못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가 볼 때는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취할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나랍과 아비가 죽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제사장의 음주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가 결국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경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의 것에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경청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들어야, 들은 말씀이 깨닫고 깨달아 우리 수족을 움직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세상에 취해 있으면 돼요. 이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이 그들 뇌 속에 들어감으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술을 먹어보세요. 저는 그냥 먹어본 적이 없지만 술을 먹어본 사람들 보세요. TV나 주변에 보십시오. 술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했던 말 하고 또 했던 말. 말이 많아져. 쓰잘데없는 말들. 그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술 먹는 테이블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 많습니까? 말 없어요. 남자들이 커피숍에서 무슨 말 합니까? 여자들은 커피 한 잔 가지고 2박 3일 말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2만 5천 단어를 사용해야 속이 시원해.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만 단어밖에 못 사용이 됐다고. 남자는 말이 없어요. 모임 속이면 남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술집 가보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으면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어. 너무 시끄러워. 창피한 것도 없어. 기분 나쁘면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하고. 쓰잘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오고 갑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경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경계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취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취한 순간, 세상에 끌려 사는 순간 말씀이 안 들어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했지만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고 술에 취한 나답과 아비우가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불이 임해서 그들을 소멸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늘 말씀에 집중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의 경청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